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월 3일 개천절. 네,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니고요. 네, 목요일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괜찮았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고용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ADP 민간 고용이라서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도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10만이 깨지는 흐름들까지 보여줬던 고용이 ADP 비농업 고용의 경우는 오늘 14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예상이 12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금리는 올랐습니다. 즉 채권가는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빅컷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과연 이렇게 고용이 좋고 뭐 경기가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는 있으나 안정화됐으나 완벽하게 다 떨어진 게 아닌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빅컷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0월달 초반에 논리가 없어졌습니다. 빅컷을 위한 논리가 상당히 희석화됐습니다. 물론 이제 비농업 고용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까지는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찌되었건 오늘 이슈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산을 향해서 가게 되고, 오늘 목표는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300km, 최소 300km를 타고 350km까지를 목표를 하고, 잠자리가 많은 영천까지 가서, 이제 비가 오는데 영천까지 가면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영천까지 가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요. 유가가 추가로 올랐습니다. 유가를 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분간은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분 뒤에 곧 출발을 해야 돼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잠깐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반도체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올라서 올랐고 장비주들도 올랐습니다만 한국과 관련이 높은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나 이런 쪽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그 나중에 가다가 자세한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1차 속보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개천절 되십시오. 고마워, 땡스. 당근 할아버지.